반갑습니다, 이릉부 친구들. 둥그라이, 하나만 약속해줘요. 혼자 건너갈 용기는 없어서 기부드러 노래를 부르는 남자 젠탑입니다. 이 노래를 모르시나요? 이래서 어린 것들은 안 된다니까요. 확인해요. 대포 먹으려 하면 뒤지는 거예요. 여기, 이 제어 애들은 무빙이 없다. 미신은 도주기가 두 개라 갱당하기 어간 어렵죠. 구멍도 두 개지요. 엘리스가 쓰니까 한번 간주. 반스런 간주. 살금살금 진짜가 써요. 와, 하마트라면 뒤질 뻔했네. 설마 이거 다이브 무브먼트는 아니겠죠? 정답입니다. 엘리스이도 피하고 카밀이도 피한다면 그랬으면 프로 데뷔했겠죠? 형님이 와주신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열심히 빵댕이 살랑살랑 흔들고 있어볼게요. 쉐이킷 쉐이킷. 이래도 안 들어온다고? 18불리님 지금이거든요. 18 땄다고 안주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드시고 한 번만 더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곧 굳이거든요. 그거야 카밀이 녹음이니까요. 지금 찍었으니까 님도 지금 오시면 되거든요. 아까 엉덩이 쪽 취향이 아닌 것 같아서 흙당 그늘에 무지개 흔들고 있거든요. 반응이 오는 것 같은데. 18 지금이니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끝까지 따라가서 책임져 임마. 움직여야 돼서 민희 형이랑 같이 있을 때 스킬 써야 되거든요. 잡았어요. 나생강. 전 아직 목이 마른데요. 을린 형님 한 번 더 가능할까요? 오콜이라고 발음하는 거 봐. 오브콜 쓰인데 어줍지 않은 용어 쓰면서 유식한 척하는 애들 질려버린다니까. 형님만 생각하는 기호 1번 이젠 탑 되겠습니다. 하하. 형님 이번에는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이야, 완벽한 타이밍에 매혹이었는데요. 와우, 범빌 더블, 잉크레 더블, 스펙 타클 갱킹이었는데요. 다른 것도 섞기 잘하는 편입니다. 형님 준비되셨죠? 어그로진탕 야무지게 끌고 있거든요. 아우, 혹시 형님의 세컨드라도 될 수 있을까요? 너 세컨드지 연아? 카밀이 지금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일 거란 말이죠. 어이구야, 바로 반응 오셨네. 상대방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할 때가 가장 취약할 때이거든요. 이긴다 생각하겠지? 거기까지 다 해소. 거기까지만 하라니깐요. 저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갱을 이렇게 낮춰봤고 어떻게 질 수가 있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기본하드가 아닌 핑화를 박음으로써 함정을 설치해 둔 거거든요. 진짜 거기까지다 이 손이. 이게 팀플레이야. 잘 뒤지세요. 하하. 그렇게 따지면 본인은 학문적이 말고는 하지 않나. 나도 페이크다 신년아. 승부를 보자는 건가? 레큐를 피해보려는 강강수 원래 스텝을 밟고 있지만 역부족일 텐데. 신장 파열권. 마무리는 화두닝을 맺어볼게요. 아니 화려한 순 놀림하고 있었는데 가버리시면 끝까지 자존심을 버리지 않겠다는 건가? 이번만큼은 피하기 어려울 텐데. 리오스테 테머 리오리와 스테즈 렌지가 함께한다. 어딜 백핀이나 찍고 있어. 피지컬 살아있잖아 임마. 유튜브에서 제가 왜 항상 마스터급 피지컬이라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확인해요. 야래야래, 감명만 있는 갠들이란 저 같은 한번 물은 먹잇감을 절대 놓치지 않는 맥스 스타일로부터 피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건가? 위쪽으로 큐 던질게요. 여기. 하하, 너무 뻔하잖아. 빅부킥으로다가 가슴 박을 쳐주시고 있는 힘껏 도망쳐보던가. 끝까지 마라카네. 끝. 저는 언체 위로 두는 걸 좋아해서요. 외출할 때도 항상 12시 방향 위쪽으로 세워두고 외출하는 편이라서. 보였다 빈티메실. 미니 연방으로 접근 후 불공으로 들어밀어낸 뒤 키스킬과 탈랑 백업으로 마무리하면 되거든요. 제가 이 인물 같은 걸 실현해보. 제가 걱정되는 게 카밀님이 롤 접을 것 같아서 안쓰럽네요. 언제나 말하지만 피지컬 차이란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막 심려하지 마시죠. 너무 털리셔서 할 말을 잃으셨나?
씨앗도 똑같이는 우연동생 농시라 베트남어를 써야 되네요. 그리고 섹스.